토요일은 신한다이에서 쇼핑하는 날. 오늘은 또 색다르네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쏙쏙 골라갈 건데 한번 해볼게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볼 때 여러분께서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께서는 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골라서 무조건 5천 원이 안 되는 고급 명품 창들인데 너무 좋은 가격으로 지금 선택하시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선택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냐, 가격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균일가 4,900원에 가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세트로 모두가 다 하시게 되면 한 15% 이상 할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있어도 또 고르고 싶은 게 있죠. 저도 그게 뭐냐면 요거 레드 다이아몬드는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평소에 살라고 했으면 만 원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4,900원, 절반가니까 있어도 또 키워야죠. 키워서 비교도 해보고, 또 그 아이가 나랑 평생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있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구매할 때 꼭 하나를 안 가져갔거든요.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를 선택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같은 데서 가져왔는데 크는 거 보니까 달라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씩은 꼭 안 골랐거든요. 그래서 있어도 또 데려갑니다. 지난번에도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저 쇼핑했거든요. 근데 있어도 예쁘니까, 싸니까.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맨날 또 사는 거 여러분께서 뭐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예쁘니까. 잠깐만, 제가 이거 골랐나요? 이거 내려놓고 5,000원, 무조건 4,900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도 무조건 가져가야 돼. 아, 얘도 금이었구나. 쟤도, 얘도 금이라고 하셨는데, 금 이쁘다고 했는데, 얘도 금종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도 더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려고. 이번에는 군생으로 데려갈게. 4,000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분 단품가게 2만원이야. 2만원 제가 기억이 나요. 가게에 좀 있었거든. 그 다음에 이게 엘콘 금도 없으시면 키워보세요. 저는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금농장 다니면서 몇 개 가져와서 이게 많아서 저는 요거는 패스. 로라클론도 패스. 왜냐면 여기도 지금 몇 개 갖다 놨어요. 그 전에 이뻤어. 근데 오늘은 가격이 더 좋네요. 그 전에 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요거 전보 747. 얘는 선택을 하고 싶다. 4,900원이 5,000원. 창 좋아하시면 기본으로 저런 건 데려가셔야지. 그 다음에 얘 스윗드림. 야, 스윗드림 좀 색깔 나온 거 가져갈까? 작아도 색깔이 좀 예쁘게 나온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말가는 패스. 저는 요거 레드박스도 너무 이뻐. 큰 거 좋아하나? 연하다. 은근히 큰 거 좋아하는데. 큰 거. 아이고. 그 다음에 가르샤도. 아, 얘는 가져와도 좋겠는데. 욕심이 이쁘단 말이죠. 가르샤. 이렇게 쭉 가서 제가 설명을 또 하면, 이거 보세요. 초이스 4,900원에 지금 사는 거예요. 모두 다 하게 되면 75,000원. 근데 저는 이제 골라가니까 그냥 4,900원. 4,900원. 있고, 허니핑크. 허니핑크 골라야지. 그, 허니핑크. 베라가모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너무 싸. 사실 이거 명품 고급 이 정도 물든 거는 이 가격에 죽었다 깨라도 못 사요. 베라가모. 그 다음에 얘 창은 에마는 빼고 저는 블랙잭. 얘는 무조건 가져가야지. 얘는 요걸로 가져가야지. 얘도 무조건 가져가야지. 제클린은 제클린은 두 말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10개 사줘도 될 거,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어요. 대파라도 돼요. 대파라도. 저는 하나만. 그 다음에 해돋이도 데려가봐야지. 색깔 나오면 진짜 이쁠 거. 근데 색깔 얘가 다 나온 건지 더 나올 수 있을 거 있는 아이인지 키워봐야 알겠죠. 그래서 해돋이도
근데 다른 데서 제가 이거 물들은 거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제 취향대로 골라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럼 뭐 5만 원좀 넘네. 무료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고른 건 이렇게 골랐어요. 아, 이쁘다. 창입니다. 창조하시면 오늘 득템. 보증합니다. 보장합니다. 보장. 날라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캠핑장으로. 아, 고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의나다행입니다. 서세요.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골라왔습니다. 얼마에? 4,900원에 데리고 왔어요. 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품종들인데, 이번에는 사장님께서 새롭게 또, 선택하는 방법을 바꿔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께서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균일가로. 균일가로 해서 그냥 4,900원에.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품종을 고르기 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이제 그이 하나하나 단품 가격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개별 단품 가격으로 해서 소개가 되면서 이제 그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게끔 해서 그렇게 해드렸고, 모두 다 가져가시면 이제 그 완전 뭐 저렴하게 반값으로 가져가시게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사장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모두 묻고 따지지도 않고 4,900원에, 그냥 18종 중에서 4,900원에 골라가실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하나를 10개 해도 되고, 뭐 5개 해도 되고, 2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씩 또 골라왔거든요. 4,900원에. 가성비 진짜 좋잖아요. 명품 창이죠. 모듬이 아니라 이제 마음대로 골라가실 수 있게 18 중에서, 18품종 중에서 고르실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4,900원이지만은 3,000원 또 고르시게끔 해주시는 그런 품종도 같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4,900원에 올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까지 다 분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뽑아갖고 뿌리까지 다 보고, 상태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볼게요. 제가 골라온 아이들은 11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1개면은 4,900원이니까 5만 5천원이야 되는데, 5만 4,500원. 5만 4,500원 무료 배송. 그리고 5만원 채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3만원 이상은 하실 수 있는데 택배비가 있죠. 총 18개 다 하시면 10% 할인 금액으로 해갖고 15%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7만 5천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고요. 저는 제가 골라온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뽑으려고 이렇게 지금 바구니를 냄비를 준비했어요. 냄비. 뽑아갖고 분갈이 바로바로 하려고. 이게 뭐냐면, 제가 골라온 거는 이게 꽃대도 막 올라오죠, 이것들이. 요새 창조 꽃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따뜻한 허니핑크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허니핑크가 저는 요런 아이를 데려왔지만, 이제 수형이 다 틀리니까. 다 틀려요, 수형이. 아이고, 뿌리가 여기까지 써갖고. 안 뽑히네. 우와. 사장님께서 물을 안 먹이셨죠? 안 먹이셔갖고.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째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분갈이 안 하실 분은 그냥 저면 한번 해주시고 물을 한번 쭉 빨아들이게 하세요. 얘를. 얘도 그러면 사이즈가 더 커지고 윤기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물 먹으면. 근데 저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창 키우는 거 보면, 여러분 창 키우실 때왜 금도 그렇고 물을 말리잖아요. 뽑아갖고. 그리고 자구따도 말려갖고 하거든요. 제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네. 얘는 전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분리시켜요. 그냥 다 이만큼만 남겨놓고. 뿌리 그냥 다 엉켜있는 뿌리 다 그냥 뽑았어요. 여기 다 뿌리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말라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뿌리가 이렇게 새뿌리 받아갖고 이제 키우면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여기 허니핑크예요. 사이즈 너무 좋죠. 여기 사이즈 10cm 넘거든요. 이거 4천 얼마지? 4천 4,900원에 데려왔어요. 허니핑크 보여드렸고, 다 사이즈가 좋아서. 얘도 전부 747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세트로 모두 이제
품으셨던 분들은 이제 가져가서 썼을 테고, 만약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4천 얼마. 얘는 물을 먹였네. 물이 들어가 있네. 이런 거는 좀 말려서 심어도 돼요. 어쩐지 좀 빵빵하더라, 입장이. 이렇게 하얗다 제거하고, 여태까지 다, 축축하네. 이런 거좀 말려도 돼요, 여러분. 마른 거는 그냥 바로 심어도 되고요. 아까처럼 물 없는 거는. 얘는 지금 물을 잔뜩 먹었거든요. 지금 물을 주셨나 보다, 얘는. 지금 다 틀리네. 물준 것도 있고, 안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제 받아보시면 여러분 만져보면 알 거예요. 얘네들이 물이 고픈지 안 고픈지. 요런 거는 좀 말려서 심어도 돼요. 이건 전부 747인데요. 요거. 저는 요걸 골라왔는데, 이게 4,900. 원래 가격은 이게 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좀 말려서 심어도 되고, 그냥 심어도 되고. 저는 그냥 말은 그렇게 심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아, 저도 말려 심어야겠다. 불안하네. 아직 분갈이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빵빵히 먹은 것도 있고 안 먹은 것도 있고 그래요. 요 밑에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얘는 레드망스. 얘도 사이즈가 너무 좋죠.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 얘는 물을 안 먹었네. 이러면 바로 심어줘도 돼요. 다 털어내요. 그냥 흙, 여기 묻은 털, 여기 흙은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다 털어내요. 이제 새뿌리 얘네들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 되면 건강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날씨가 추우면 좀 늦게 나오고, 날씨가 따뜻하면 빨리 나와요. 털어서 심어주면 돼요. 얘는 레드망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10cm 넘어요. 얘도 4,900원에 골라왔습니다. 얘도 이제 심으면 되고, 바로 마른 거는 그냥 심어줄 거예요. 마른 거는. 와, 제가 골라온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레드 다이아몬드. 얘도 말랐네. 보세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펄. 펄이고, 지금 이렇게 하얗죠? 얘도 물안 먹였죠? 이렇게 하얗고 다 떼고. 뿌리 좋아. 뿌리 좋아. 뿌리 좋아. 얘도 그냥 심어도 될것 같아. 얘도 10cm 넘어. 얘도 5,000. 레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데, 얘를 4,900원에 데려왔습니다. 얘도 이렇게 심어서 이제 뿌리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골라온 거예요. 스윗드림도 얘도 말랐죠? 아, 진짜 여기 흙에서 진짜 오래 살았나 봐요. 얘네들이 분갈이를 제때 해주면 더 이거보다 컸을 건데, 여기서 오랫동안 이 작은 포트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 같아. 와, 뿌리 좋죠? 이렇게 건강해요. 여러분들도 받으시면 포트채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뿌리 정리 훅 털어내고 새뿌리 받을 생각으로 키우시면 돼요. 봄분갈이. 얘도 이쁘죠? 이렇게. 스윗드림. 이 아이도 10cm. 이게 다 5,000원에 골라온 거거든요? 4,900원 참. 5,000원이 안 되죠. 4,900원. 그리고, 이런 것은 블랙잭. 얘도 4,900원. 제가 골라온 거. 18종 중에서 막 얘를, 이런 아이들을 골라온 거예요. 모두 18개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마음대로 고르니까 그냥 제가 하나 더 키우고 싶다. 그런 아이들만 골라왔어요. 이것도 뿌리 약간 촉촉하죠? 흙이? 그러니까 만져보면 이 흙이 촉촉한 아이들 얼굴 보면 약간 단단해요. 단단하고 단단하고. 이제 마른 아이들은 약간 부드럽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물기르가 마른 후에 심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손으로 하얗을 따는데 핀셋으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요걸로 하면 안 돼요. 이따가 분갈이 할때 다시 정리를 해야 될까. 뿌리는 게 좋죠? 애아이도 데리고 왔죠. 제가 골랐어요. 골라온 블랙잭입니다. 얘도 뿌리 돼서 예쁘게 키울 거고요. 분갈이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베라 가모. 얘도 뭐 4,900원. 거기 18종 안에 들어있었어. 얘도 젖었네. 아, 젖은 애도 있고 안 젖은 애도 있어. 얘는 빵빵하죠, 얘도. 물이. 얘도 이런 거좀 말려서 분갈이 하시면 돼요. 젖은 거는, 촉촉한 거는. 이게 지금 말라서 이렇게 털어지지, 완전 다 마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뿌리밖에 안 남아요. 뿌리 좋죠? 색깔도 너무 예쁘죠? 얘도 베라고 명품인데, 4,900원 샀어. 골라왔어요. 예쁘죠? 요 아이도 이렇게 말리면 될것 같아. 우와, 말리면 될것 같아요. 뿌리 다 털어서 분갈이 할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려온 신한다익에서 균일가와 4,900원에 데려온 시밀레. 얘는 금종자라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있었죠. 얘도 똑같이 같은 가격에. 얘가 대박이죠, 얘도. 여러분, 얘가 정가가 얼마냐? 2만 원이잖아요. 얘 금종자라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번에 또 데리고 오셨어요. 가운데.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하엽 달라면. 잘리니까 하엽이. 하엽 도구를 이용해야 되고, 얘도 골라왔어요. 저 이드로 골랐는데 뿌리 좋죠. 얘도 똑같이 4,900원에 이런 아이. 금기가 있어. 금. 이거 이제 뿌그좀 뿌리 나오고 그러면 금이 나올 거예요. 시밀레. 시밀레 금이 상당하던데, 가격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격 보죠. 얘도 데리고 왔고.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클립. 아, 제클립 빠지면 안 되지. 얘도, 우와. 쏙 빠지. 얘는 물 좋네. 얘는 물이 들어가 있어. 와, 촉촉해요. 얘도 말려. 완전 흥건하네, 얘는. 얘는 도저히 분갈이 하면 안 돼. 얘는 말려서 해야 돼. 얘도 화분 위에 쏙 올려놔야지. 요거 보세요. 완전 촉촉하죠? 제클린입니다. 요것도 세상에 이 제클린을 4,900원에 삽니다. 여러분. 아이고, 너무 예쁘죠? 아주 촉촉해요. 이런 거 말려서, 여러분. 이제 포장해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좀 말려갖고 화분에 좀 공화분 올려놓으세요. 그래갖고 분갈이 하시면 더 좋아요. 안전하고. 마른 거 이런 것처럼 가르시아도 좀 골라왔는데, 가르시아도 이렇게 부분도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런 거 말랐어요. 흙이 말랐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 젖은 거는 말려서 하시면 좋아요. 이거 보세요. 딱 티가 나죠? 흙이? 얘도 화엽이 이렇게. 떼고, 이 정도 정리해가지고 심으면 뿌리 나와요. 얘도 목대 뿌리가 되게 두껍죠? 묵은둥이 가르시아. 이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다 4,900원에 데려왔어요. 4,900원에. 그다음에 얘도 젖었다. 얘는 해돋이. 해돋이도 묵은둥이 되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요. 또 얘도 젖었어. 또 완전 푹 젖었네. 얘는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네. 얘도 다 털어요. 흙은 버려야 되고요. 얘도 말려서 심어야 되겠네. 얘 목대가 있다. 내가 있어요. 아이고. 얘도 이제 지금 덜 말라서 지금 흙이 붙어 있죠? 다 마르면 흙이 떨어질 거예요, 수준으로. 얘는 해돋이예요, 해돋이. 이렇게 해돋이 까지 왔어. 다 4,900. 얘도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4,900원에 다 사실 수 있게끔 해주셔갖고 골라왔죠. 흙은 다 버리고 이제 분갈이를 해야겠죠, 제가. 분갈이 할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다음에 하고 이렇게 지금 올려놨는데 지금 분갈이는 뭐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조금 후에 이렇게 뽑아 놓은 후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급해 갖고 빨리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후에 할 거예요. 얘도 지금 쏙 빠질 것 같은데, 여기다 할까? 빠져버리네. 빠지네. 여기다 심으면 될것 같은데. 이 화분을 제가 준비를 했죠. 심으려고. 아무튼 얘가 쏙 들어가면 그 젓가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젓가락 아니면은 핀셋 같은 걸 에다가 걸쳐갖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핀셋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 그 나무젓가락 같은 게 있으시면 두개 걸쳐놓고 올려놔도 되고 그래요. 이게 다 어떻게 하냐면, 신한다육에서 4,900원에 골라온. 얘쏙 들어가서 안 빠지네. 애기들이에요. 네드망스 안 나온다. 어떡해. 너무 쏙 들어가 버렸네. 여기다 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완전 들어가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야, 이거 다 뽑아갖고 지금 뿌리 말려. 이름표도 잘 챙겨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흙에 막 젖은 것도 있고, 안 젖은 것도 있는데, 젖은 거는 말려서 하세요. 그게 더 제일 안전하니까. 이제 좀 말라서 온 것은 그냥 하시면 되고, 보여드리면 5,000원에 골라온 뽑은 것도 있고 안 뽑은 것도 있고 보시면, 아이고, 이쪽으로 돌릴게요. 한 바퀴 돌릴게요. 짠, 이렇게. 이야, 이거 다 화분 보세요. 화분 사이즈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심으면 맞을 것 같아요. 화분도 지금 이렇게 이름표랑 해서 이렇게. 얘는 이제 뿌리 보시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올려놔야 돼요. 공화분에 올려서 말린 후에 분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뿌리가 물음병도 덜 생기고 수분이 마른 후에 심어놓으면 뿌리가 좀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요런 것도 화분 여기다가 심어서 키워볼게요. 화분도 매치 되죠? 매치 됩니다. 이렇게 5,000원에 다 품었어요. 5,000원에 품은 거고요. 이런 거 다. 대박이죠. 5,000원? 안 되죠. 4,900원이다. 5,000원이 안 되는 4,900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신한다육에서 이번에 새롭게 구매를 하시게끔 만들어준 그 대로에서 저도 이렇게 4,900원에 제가 더 좋아하는 걸로 제 취향대로 골라왔는데, 여러분께서도 영상 보셨으면 18쪽 중에서 4,900원, 무조건 4,900원 사실 수 있어요. 이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나 이런 금, 창금, 창 좋아하시면.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 아이들도 있었고, 조금 이제 금도 있었고, 그 예쁜 아이들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총 18종에서 제가 골라온 거는 11종입니다. 11종 골라서 무료 배송에 54,500원에 데려왔다는 소식 언박싱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화요일 신한다육에서 쇼핑을 한 다육들을 언박싱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렇게 여기다가 화분에 앉혀놨지만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지만, 이제 바로 분갈이는 하지 않고 좀 젖은 아이들도 있어서 조금 한 3, 4일 후에, 그때 아니면 이렇게 놨다가 여러분 뿌리 그새새 뿌리 있잖아요. 하얀 뿌리나 빨간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보인다면 그때 분갈이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뽑아놨다가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뽑아놓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취향이 좀 다르죠. 키우시는 분마다 좀 매니아 분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농장 흙은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고 내 흙으로 해서 새뿌리 받아서 새로 내가 키우는 환경에서 잘 적응시켜서 키우시면 더 예쁘고 멋진 빛감을 내는 아이들의 다육들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 또 봐요, 여러분. 오늘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